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펄걸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타는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centv.co.kr, 톡스타.co.kr에 접속하셔서 더더욱 깊이 있는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이 이제 지금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 여부를 지금 좀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 국내 증시 흐름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33% 오르면서 2,445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개인이 현재 285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계속해서 볼게요. 0.41% 오르면서 857선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매 동향 역시 같은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기관과 외국인은 썬끌이 매도 중입니다. 네, 국내 시황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해외 이슈 진단을 하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저희 화요일에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깊이 있는 정보들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멘토님과는 잠시 후에 이슈 분석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해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먼저 미니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44% 오르면서 6,803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S&P 500 지수 역시 올라오고 있네요. 0.27% 오르면서 2,666선 유지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요, 0.06% 오르면서 89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골드는 내리고 있네요. 0.17% 내리면서 1,352달러로 거래 중인 부분입니다. 네, 크루드오일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0.15% 오르면서 65달러 현재 거래 중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해외 이슈 오늘 볼 진단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첫 번째는요,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해결 모드로 급속 전환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자세히 나중에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금과 은의 가격 차가 2년 만에 최대로 벌어지면서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뉴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무역 전쟁이 이제 곧 타결이 되고 이제 미국, 중국이 일단 비밀 접촉을 이제 통해서 이제 화해 분위기로 간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뉴욕 증시가 일단 좀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그리고 다우지수와 그리고 국제유가, 달러 환율도 가상화폐까지도 일단 많은 큰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27일 일단 미국 뉴욕 증시하고 상하이 증시, 그리고 양국 정부 관계자들 따르면은 일단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치닫던 두 나라의 무역 갈등이 일단은 트럼프 관세 폭탄 사흘 만에 협상 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라고 일단은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한 맨 처음에 이러한 대화론을 처음 보도한 것은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단 이러한 소식을 내놓으면서 미국 측에서는 문우신 재무장관과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대표부,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류어 중국 부총리가 일단은 협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네, 사실 어제까지도 양국이 거의 일촉즉발 지금 무역 전쟁으로 치닫는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이 전망이 다시 바뀌었네요. 네, 일단은 맞습니다.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신규 관세를 일단 허용하는 문건이 일단 서명을 했었는데요.
주로 지식재산권 분야나 또는 네,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25%의 세율에 연간 총액 600억 달러 정도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품목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15일 안에 정해서 대통령한테 일단은 보고할 예정이었고 약 1,300개 정도 될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국의 최고의 통상정책 일단 당국자인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하고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네, 미국 대표부 대표 그리고 류어 중국 부총리가 대화를 이끌고 있고요. 류어 중국 일단은 부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이자 또 경제자문으로 이번 전국 인민대표회에서 일단 경제담당 부총리로 일단은 뽑힌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문우인 장관은 류 부총리의 일단 취임도 축하를 하였었고 양국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하면서 이제 화해 모드를 일단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해외 선물 시장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해외 선물 상품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네, 먼저 전반적으로는 네, 지수 선물이 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안전자산도 있겠지만요. 어제 미국 다우지수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 선물 자체가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최근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서 일단 미국 경제의 낙관과 그리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일단은 강한 하락세도 또 보였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완화되는 분위기에서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2.8% 상승한 24,202.60으로 일단 거래를 마쳤고요. 상승률은 일단은 역대 세 번째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S&P 500과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도 2.7%와 그리고 3.3%로 일단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지수 자체가 무역전쟁 공포가 완화되었다는 일단 소식으로 일단 상승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와 금융 등에서 중국 시장을 개방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주들이 일단 급등세를 보였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해외 선물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또 체크를 해야 되냐면요. 현재 지수 선물 등 조금 자체에서 좀 잠시 조정을 거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일단은 충분한지 일단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겠지만요. 네, 이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을 조금 더 있는지 네,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에서도 이전에 이 두 무역 전쟁이 양국에는 크게 좋은 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해결을 나갈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금과 은 관련한 뉴스네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금은 가격차가 2년 만에 최대로 일단은 불길한 경기 지표라는 네,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은 가격은 올해 들어서 3.1%가 떨어진 반면 금 선물의 가격은 3.3%가 오르면서 이러한 차이가 지금 약 82배의 시세로 일단은 거래될 정도로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으로 일단은 경기 지표로서도 이제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과 은의 가격차가 벌어지면 왜 부정적인 경제 지표를 보는지 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현재 금이 은보다 약 82배 높은 시세에 거래될 정도로 좀 높은 가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좀 10년 평균보다 27% 높은 것으로 일단 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일단 금과 은의 가격차가 벌어진 것을 경기 지표로서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네, 시장이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둔화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되면 은을 또 반대로 기피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금과 은의 가격 차이는 중국 경기 둔화의 우려가 일단 시장을 좀 흔들었을 때 2016년도 초하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해서 2008년도 때 80배를 좀 웃도는 이런 과거 학습 사례를 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경기 지표를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과거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 결코 지금 현재 현상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해외 선물에서도 금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올해 세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일단은 네, FOMC에서 밝혔고 벌써 3월에 일단 금리 인상을 한번 진행을 했죠. 최소 이제 올해 한 두 차례 정도 좀 남아 있는데요.
5월, 6월 일단 FOMC가 일단 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이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전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일단 무역전쟁 우려로 안전자산이 골드가 일단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완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으로 지금 전일 같은 경우도 좀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있죠. FOMC 이전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자세한 기술적 분석 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따가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골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투자 전략에서 이제 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가이드 한 줄평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요? 네, 일단 급할수록 돌아가라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씀은 저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가이드를 주셨는지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최근에 국내 시장 등 해외 시장에서 일단 강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좀 빠르게 움직일 때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진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조금 결과론적으로 움직이고 나서 이 추격 매수라든지 이제 추격 매도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수를 일단 투자를 할 때는요, 한 템포를 좀 쉬면서 그리고 처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암호화폐 때도 그랬고, 네, 이제 주식 시장 자체가 좀 활발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나도 이제는 해야 될까 하면서 좀 급하게 투자부터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 모의 투자나 실전 투자보다도 일단 뭐 차트 공부부터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진행할 것을 조금씩 한 템포 늦춰가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네,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이드에 맞춰서 우리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장은 좀 어떻게 끝났는지 기술적인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에펙스 시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전반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지수간 무역전쟁 우려로 이제 미 증시를 포함한 이제 위험자산 자체가 좀 급락을 했었었죠. 그러나 주말 기간 동안 이제 미 정부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 분쟁이 일단 보다 협상적인 태도로 좀 전환되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요. 네, 전반적으로 조금 유래됐을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정부 역시 미국의 반도체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구매 나설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완화될 것이라는 이러한 태도를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하면서 이제 주요 통화는 일단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하여 일단 강세의 흐름을 보는데요. 유로에펙스의 경우에도 전일 이러한 식으로 좀 강하게 상승세 흐름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아시아장에서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할 것이 전일 고점 자체를 일단 갱신해주는 야가 일단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전반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차트는 5분봉인데요. 1.25470이죠. 3월 7일 날 일단은 네, 단기 고점입니다. 최근 일단 E라인까지는 상승세로 좀 열려 있는데요. 조금 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연속적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1.25220 자체가 좀 무너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시가하고 저가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일단 매수라인으로 1.25470라인까지는 일단은 충분히 열어두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다만 시가하고 저가라인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었을 때는 1.24800라인, 네, 1.24800라인 부분과 그리고 1.24530라인 부분까지도 일단 추가적으로 네, 열어두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서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죠. 네,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최근 어제 62.55 아시아세를 좀 강한 고점을 찍어놓고 나서는 차익 매물 시장도 좀 하락세를 보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네, 결과론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원유 시추 건수라든지 미국 일단은 재고량 자체는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지만요. 생산량 자체는 증가가 되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차익 매물 실현 그리고 미국 생산량 증가 우려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66.01 자체가 1월경에 이제 올해 초 일단 단기 고점이었었는데 66.55로 이제 전일 일단 강한 갱신 한번 해주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은 네, 강한 상승에 따라서 일단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 실현 등이나 또는 일단 다시 한번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일 텐데요. 일단 원유 재고하고 예 그리고 시추 건수에 대해서 이후에 일단 좀 방향을 잡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일의 경우에는 일단 아시아장에서 65.90 라인 자체가 일단은 1차적으로 상승을 일단 시가 저가 라인 제시를 받으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65.90까지 일단 1차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 65.90 라인 자체가 일단 다시 한번 네 올라탄다고 했을 때는 전일 고점이었던 66.55 라인까지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65.90 라인을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당일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전일 저점이 65 라인 때까지 일단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65 라인 때가 66.50 라인에서 조금 제한된 움직임에서 이제 움직임을 나타낸 이후에 원유 재고 발표 후에 일단 조금 더 다시 한번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도 일단 어제 미국, 중국 일단은 네, 무역 전쟁 네, 완화로 인해서 일단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안전 자산이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죠. 자, 이러한 부분 자체는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무역 전쟁 말고도 전반적으로 북미 회담이라든지 FOMC 등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안전 자산이 일단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는 시가 라인과 고가 라인을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일단 매도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일 시가 라인이 1359.3 라인과 그리고 네, 전일 고점이 61.8 라인에서는 일단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 보시더라도 좀 짧게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1349 라인대 전거래 저가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골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네 지금 FOMC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일단 1350 라인 달러에 대해서 조금 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나스닥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세를 아시아장에서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시가 저가 라인 자체를 오늘 지금 좀 무너뜨리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6775 라인대를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분을 보이고 있죠. 이렇다면 아시아장에서는 전일과 같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1차적으로 지금 현재 6815 라인대는 살짝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3월 22일 날에도 살짝 단기적으로 네, 올라타지 못하면서 저항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 라인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다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6880 라인 이상까지도 일단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매수 관점으로서 일단 열어두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매도 관점은 위쪽에서 저항을 받았을 때 뭐 변곡점 대응으로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아래쪽에서는 바닥을 만들어준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눌림 관점에서 매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거래일 또 어떻게 끝난지 보여주셨고요. 오늘장 매매 전략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50달러 내에서 좀 움직임 보일 거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네, 대표님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목요일 날에도 뵐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들어볼 수 있고 또 유망 기업에 대한 소개도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차이나는 남자죠. 김정철 본부장님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전거래일 중국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확연히 됐는데 전거래일을 또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먼저 시황부터 살펴주세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해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뭐 기존의 하락 그러니까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결과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하락이 그렇게 이제 시간이어서 좀 커지진 않았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다른 지수들이 좀 상승을 좀 해줬는데요.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염두를 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 흐름들이 좀 중요했었는데, 홍콩 이제 항셍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상승했고,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는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중국도 무역 전쟁의 그 충격에서 조금 소폭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창업한 지수 같은 그러니까 차이나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3.16%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잉 규제 가능성 때문에 우주항공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기술로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 이제 물밑접촉으로 어제 제가 이제 얘기 들었을 때 류어 부총리랑 이제 미국 문우신 재무장관이랑 이제 그 전화통화가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뭐 그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퍼지면서 좀 우려가 많이 상승했고요. 주로 업종별로 보면 항공기제조, 전자정보, 의료기기, 전자제품, 그 다음 제약바이오 이쪽 부분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창업한 지수가 3%나 급등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잘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 두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차이나 첫 번째 이슈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 소식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이 26일에 개시한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가 순조롭게 출발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알아본 뒤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라는 소식인데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간밤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이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들 이제 아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속보도 계속 나오고 도대체 무슨 속보냐 다들 이제 궁금했을 텐데 어제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중국 방문설이 지금 현재 제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설이고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최초로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김정은 이제 국방위원장이 이제 베이징에 방문을 할 거라는 얘기가 좀 퍼졌고요. CNN에서는 베이징 근처 경호 인력 등이 이제 급파된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이제 사진하고 영상들이 유포가 된 상태였고요.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중국 방문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태고요. 사실상 이제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주변 정세. 그러니까 북한이 봤을 때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기존의 자기 시나리오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기존에 상당히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주변 정세가.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전격적으로 이번 그 중국 방문이 결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좀 깜짝 방문인데요. 사실 볼턴 내정자 임명이 김정은의 방중의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설도 좀 돌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 때문에 방문을 했는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확실히 이제 꼭 존 볼턴이 이제 무조건 그쪽에 이유로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워낙 강경파를 임명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워낙 강경파 임명하다 보니까 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중국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하기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 이유가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사실상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하면서 중국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이제 사실상 거의 북한이 마지막에 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중국이 경제제재에 조금 동참해주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을 좀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제 다시 중국과 좀 외교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을 좀 부여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상 지금 미국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역전쟁의 또 다른 카드를 중국한테 제시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중국을 설득했고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 이루어진 가능성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일 경우, 이제 진경국방 위원장이 이제 중국 방문이 사실일 경우, 미국과 이제 무역전쟁에서 중국에게는 약간 이게 하나의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거의 좀 높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사실 차이나 패싱이 좀 거론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다시 중국의 위상을 좀 재확인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전에는 사실 마치 미국이 주도를 해서 동북아 정세나 뭐 한반도 정세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정세가 바뀐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중국이 봤을 때 이제 얼마나 이제 좀 북한이 좀,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커버하고, 보호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북한이 자꾸 엇나가니까, 이제 재개발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입지가 많이 좀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자꾸 두둔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러면서 미국하고 대립도 좀 많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국이 좀 싫어했던 부분이 뭐냐면, 북한이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하고도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말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한 이제 미군이나 일본에 주둔하고 미군의 이제 전력이 계속 증강이 되면서 자꾸 북한을 타겟으로 두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 같이 이제 좀 감시를 한다는 게 이런 부분들 좀 사실 중국은 갈가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드 배치시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실상 중국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좋지 않아 했는데 이번 이제 상황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미국하고 단독 협상을 해가지고는 사실상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진 않다. 왜냐 이제 기존의 멤버들하고도 사실상 쉽진 않은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 협상률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자체도 사실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결국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가 봤을 때 우리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무역 분쟁이 세게 일어났을 경우 우리가 반도체나 이쪽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마저도 지금 좀 차단이 된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쪽에서 미국과 손을 잡는 화해 제스처를 좀 보여주면서 사실상 미국의 협상력이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도권도 밀릴 가능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중국의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카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이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방문을 한번 해주든지 해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좀 개입할 수 있으면서 중국에도 어느 정도 주도권을 줄 수 있으면 주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차이나 패싱이라고 사실 차이나 패싱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육자회담 의장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주요 논의 이슈에서는 좀 많이 빠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회복하지 않고 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전쟁은 사실 두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국가들의 입장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6일에 개시한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가 순조롭게 출발했다라는 뉴스인데 먼저 뉴스 내용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갑자기 위안화 원유 선물 이게 무엇이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신세계에서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아시아 원유 가격 벤치마크라고 붙일 수 있는 이제 위안화 원유 선물입니다. 선물 거래거든요. 이거를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 시작한 9분 만에 구호물 원유 선물 1억 위안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거래 이제 성공을 하게 됐죠. 물론 중국에 있는 거래소예요. 위안화로 거래를 하는 거고요.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 리스크를 줄이려면은 주로 이제 서부 텍사스항 원유 WTI를 거래한다든지 뭐 북해산 브렌트유를 거래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굳이 런던이나 미국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중국 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한번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생긴 거죠. 위안화로 이제 특징은 뭐냐면 위안화로 거래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에 좀 촉진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전 세계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 CME 거래소에서도 지금 크루드오일 WTI로 거래를 하는 원유 선물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도 이러한 거래가 좀 생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안화로 거래가 되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네. 이번은 이 이제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 거래가 실패하게 되면 중국은 두 번 다시 원유 거래, 선물 거래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상해 국제에너지 거래소에서 이제 9월, 이제 제가 봤을 때 9월 물에 이제 선물 가격이 상장이 됐는데 이제 지금 이 부분 같은 거니까 상해에서 거래, 상해 국제거래소? 거래소는 상해 국제거래소예요. 여기서 이제 9월 물, 9월에 이제 만기가 9월 물인 원유를 이제 선물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주문자가 이제 세계 최대 이제 광산 기업이죠. 이제 글렌코어가 이제 주문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유 거래 시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하고 좀 비슷하다는 점. 9시부터 오후 3시 그리고 야간장이 있다는 점.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게 이제 미국을 좀 타겟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그 CME 거래소를 좀 타겟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중국의 특성상 이제 휴장이 있습니다. 잠깐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이제 점심 휴장이고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거래 대상 자체가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이제 지금 WTI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격들을 좀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좀 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WTI나 북해산 브렌트를 여기서 거래하기는 사실상 힘들고 두바이 그러니까 오일 시장으로 중동이나 이쪽에서 헤게모니를 잡지 못하고 있는 두바이유나 오만 원유, 그다음 카타르 해양유 이런 이제 중동 쪽 유가를 많이 이제 상장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중국 성리산 원유도 역시 상장돼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거래할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의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일단은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이쪽에 시장을 하나씩 개방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무역 분쟁 이슈도 뭐냐면 중국이 금융 개방이 속도가 늦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하나씩 지금 개방을 하면서 위안화 이상도 좀 높여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안화 기축통합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테스트적인 그런 거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를 좀 주실 텐데요. 오늘 매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 한 줄평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미국 입장이겠죠. 미국 네. 입장에서 이제 존 볼튼을 이제 임명해 놓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차이나 패싱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역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압박할 수 있겠다. 근데 역시 오늘 가이드 한 문장은 이겁니다. 차이나 패싱은 그냥 꿈에 불과했다. 차이나 패싱은 꿈, 동북아시아의 주한 키는 네. 아직까지 중국이 좀 가지고 있다. 역시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중국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무시라기보다는 중국, 미국이 무시하진 않았겠죠. 다만 잠시 잠깐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정신없을 때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부터 해가지고 후딱 해쳐버리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트럼프만큼이나 북한의 김정은도 돌발 행동이 좀 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밖의 범위를 좀 벗어났죠. 벗어나서 다시 중국에 정적적으로 방문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그 수를 쓴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유망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 거죠? 오늘 준비해 주신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이제 준비로 이제 얘기 드릴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IT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이제 나온 이슈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하드웨어나 이쪽은 사실상 좀 아직 격차가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좀 있는데 소프트웨어나 이쪽은 상당히 좀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대표주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으로 상당히 유명한 대표주자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텐센트 홀딩스입니다. 텐센트 홀딩스고요. 이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제가 잠깐 켜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주가가 이제 좀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차트가 갑자기 안 나오네요. 자, 이제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최근에 이제 무역전쟁 이슈로 급락을 했습니다. 전 고점에서 밀렸다는 게 좀 뼈아픈데요. 전 고점 부분에서 좀 밀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는 지금 120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120선 지지에서 이제 좀 올라가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4분기 텐센트 홀딩스 매출액이 이제 624억 위안이고요. 그다음 게임하고 미디어 쪽 광고 부분 매출액은 이제 주요 매출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많은 성장을 했거든요.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 정말 어마어마하게 몇 년 동안 성장한 그런 기업입니다. 미국에서도 최고의 또 중국에서도 최고의 IT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PC 게임 실적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PC 게임 실적이 아직 4분기에 다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1분기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우려감을 좀 일단 접자. 그리고 최근 조정이 이제 이런 조정 구간들이 좀 왔어요. 이런 조정 구간들이 왔는데 이런 게 이제 이럴 때마다 계속 매수 기회를 줬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하자. 그런 그 이슈가 있고요. 최근 이제 실적 쇼크 수준은 아닌데 자꾸 이제 텐센트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걸 쇼크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 최근에 지분 매각 이슈도 있어가지고 근데 최근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해 보셔라. 그리고 일대주주인 메스퍼스 같은 경우와 지분 매각 같은 경우가 이제 재무 구조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좀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일대주주가 뭐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 많이 있지 않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이제 신규 출시된 모바일 게임이나 광고 매출들이 반영이 되면 다시 주가는 현재 이제 다시 월봉으로 보시면 정말 끝없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제시해 드리면서 텐센트 홀딩스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 0700이고요. 예, 지금 이제 꼭 참고해 보셨다가 매수가는 지금 보시면은 매수가 자체가 상당히 좀 이게 좀 쉽지 않은 가격대가 좀 있을까. 왜냐면 이 워낙에 텐센트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홍콩 달러로요. 418.730 매수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397.028.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입니다. 전고점 부근인데 475.390. 그 2차 목표가는 역사적 고점입니다. 역사적 고점이 479.700. 물론 역사적 고점 돌파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망 기업으로는요, 텐센트 홀딩스를 주셨습니다. 지금 오히려 최근의 조정이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 1분기 실적주를 기대를 가지고 봐야 한다는 점은 저와 의견이 좀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모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코인 이슈 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엄선된 정보들만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선주 멘토님이 화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뒤에 있는 배경이 굉장히 선주 멘토님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마치 네, 약간 감사합니다. 게임에 나오는 그 캐릭터. 네, 좀 닮으신 것 같은데요. 네, 칭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울리게 좀 배경 화면을 바꿔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더 코인의 분위기가 물씬 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먼저 선주 멘토님과 시세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업비트 9시 시세 기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클라우드법 쇼크로 인해서 미국 해외정보조사법이 전격 통과되면서 비트코인, 국제유가 여러 가지가 좀 흔들거리는 시장을 보였는데요. 다시 약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시랑 지금이랑 크게 시세는 달라지지 않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00만원대, 그리고 에이다는 182원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퀀텀과 리플, 네오 이런 것들도 9시 시세 기준과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거래량을 말씀드리면요. 자, 1위가 스톰을 차지했습니다. 스톰이 4,700억 원 이상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2위는 비트코인이 차지했고, 3위는 에이다, 이오스, 리플은 비슷한 거래량은 크게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 차트를 봤을 경우에도 자, 우리가 이제 큰 장대 양봉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차트를 확인하시면.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G20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규제가 완화됐다는 그 느낌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결국은 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세 흐름 좀 짚어봤고요.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짚어볼게요. 어떤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지 두 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일본의 한 유명 브랜드가 외국 관광객들을 지금 주요 타겟으로 해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코인 이슈는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이슈 먼저 첫 번째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뉴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샤넬로 불리는 이 여성 자파 브랜드 사만다 타바사가 지난 20일부터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뭐 일본 여성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들한테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주요 공항 면세점에 입점을 해 있고요. 관광객이 많은 도쿄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제 그 지점 가능한 곳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도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뭐 이런 일본의 뭐 샤넬이라고 해서 사만다 타바사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해 뭐 하이마트라고 볼 수 있죠. 뭐 가전제품 양판점 체인 같은 유명한 비쿠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백화점 체인인 마루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곳도 이제 도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제를 도입을 해서 암호화폐 지불 서비스의 그런 어떤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코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의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에 이전에는 위메프랑 여기어때가 좀 암호화폐 결제를 좀 도입할 것이다라는 뉴스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일본처럼 암호화폐 관련해서 좀 열려 있는 그런 기업들이 보여지고 있나요? 네, 네. 기억을 잘 하시네요. 네. 제가 위메프와 여기 어때 온라인상에서 이제 결제 시스템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후에도 또 오프라인 매장, 뭐 설빙이라든지 토다이, 카페 드롭탑 이런 오프라인 실금용 매장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질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네, 26일에 한국 페이지 서비스와 전략적 업무 협약 체결을 맺고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한국 페이지 서비스는 200여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기반 오프라인 가맹점과 연관한 모바일 상품권 및 전자 지불 결제 서비스를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 이후에는 오프라인 6천여 곳의 그 이상의 유명 오프라인 그 매장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또 포부했는데요.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계획도 있지만 사실 지난 1월부터 이제 유코에게 인기가 높은 쇼핑몰이 있습니다. 바로 고트몰인데 600여 개가 넘는 점포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HTS 코인과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뭐 HTS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결제, 전자 결제가 익숙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작 그 이 고트모를 판매업자분들께서는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실제로는 좀 그렇게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 좀 문제점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금 빠르게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손주메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지난 이제 평창 올림픽을 좀 예를 들면요, 한국이 이제 국제 올림픽 위원회 후원사인 비자 카드를 통해서 이제 주로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이 해외 기업은 비자 카드의 해외 결제율이 1,300% 이상의 증가를 해서 특수를 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유니온페이를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좀 느꼈다라는 이야기도 제기가 됐고, 또 결제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롯데 웨어블 카드를 좀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원 안 되는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제 편의성과 그다음에 수수료 수익 두 마리 토끼를도 놓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나오면 금융청과 같이 협약을 해서 정부가 주도하에 제이코인을 발행할 계획인데요. 이 제이코인을 발행을 함으로써 올림픽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또 결제 수수료의 수익은 또 챙기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죠. 이렇게 좀 빨리 한다면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평창 올림픽 때도 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좀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가격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결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보장하는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의 보완성에 힘입어서 이 기반에서 암호화폐를 잘 이용한다면 수수료 그리고 뭐 편리한 결제 수단, 현금과 신용카드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의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을 잘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매매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재미난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시작이 반이다입니다. 네, 시작이 반이다. 역시 항상 시작을 먼저 해놓고, 그죠? 추울 것도 또 하더라도. 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신용카드 도입 초기를 생각하셔도 되고, 또 모바일 결제,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보다 모바일 결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들 초기는 상당히 설랑설레,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좀 도입이 너무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빨리 또 실생활에 잘 융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좀 규제 방안과 함께 어울러진다면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 실생활 속에 녹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키워드를 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환경이 또 조성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저희 암호화폐 또 배우고 공부하셔야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주 멘토님께서 항상 강의를 짧게 또 준비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그죠? 하다가 좀 끝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네, 마지막이다 보니까 시간이 항상 모자르는데요. 자, 오늘 네오의 기술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는 이더리움의 기술을 많이 따라해서 중국판 이더리움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일단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좀 보면은 독자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인 네오 컨트랙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굴 방식은 POS 방식이고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도 참 중요한데 뭐 자바나 파이썬, 마이크로소프트넷 등 다양한 개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그 본인들의 의도대로 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보다는 개발 속도가 빠르고 또 개발자들의 접근성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고급 함수형 언어 뭐 에이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해킹에 좀 확실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이야기 드렸는데, 물론 네오 QS 기술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나 언어 자체가 프로그래머들이 접근하기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좀 보안에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마케팅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케팅,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입니다. 중국의 이더리움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이 이제 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워낙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의
어떤 좀 탄생을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네오가 경쟁력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까지도 암호화폐 중에서도 중국 정부와 상대적으로 가장 우호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오를 네오 지갑에 보관하면요. 이 네오가스라는 토큰을 배당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네오가스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급된 네오가스가 또 시스템을 관리하는 북키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세 안정적인 측면에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경우는 소각 자체를 소각시키는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좀 돌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시세에 좀 긍정적이다,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최초 블록체인이면서 지금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네오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선주 멘토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또 새로운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죠? 어떤 주제인지 비밀인가요? 아, 네. 아직 네오 좀 전망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내일은 이제 스케줄상 목요일에 한번 찾아뵐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네. 좀 아쉽지만 목요일에 우리 선주 멘토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코인 이슈앤가이드 정리하고 마무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 중국 주식과 암호화폐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센티비.co.kr, 톡스타.co.kr 접속하셔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할게요.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